이건 뭐죠? 잔돈 이렇게 모으다가 원리금이 109만 1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림해서 110만 원을 줍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 아닙니다. 네, 라이브인지 알고 눌렀는데, 네,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하고 편집하고 바로 업로딩하고 저는 업무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재테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테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떤 걸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난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 난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죠.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에도 티끌 모아 태산, 티끌 투자가 있습니다. 자투리 돈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재테크하면 뭐죠? 부동산, 주식, 예금, 펀드, 네, 다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자투리 돈을 활용해서 돈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차이입니다. 펀드를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 펀드가 있어요. 온라인 펀드는 뭐냐면 똑같이 이제 은행 창구 가서 펀드를 하는 거랑 똑같은데 방식은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뭘까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운용 보수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온라인 펀드가 2조가량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온라인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잔돈 투자, 짜투리 투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투자처를 쪼개거나 카드 결제 후에 남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나 아니면 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돼지저금통 갖다 놓고 잔돈 생길 때마다 이제 넣잖아요. 넣어서 이제 저금하듯이. 그걸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돼지저금통에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신용카드를 쓰고 잔돈을 펀드에 투자.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5,500원을 썼어요. 그럼 카드를 5,500원을 긁으면 6,000원이 긁어집니다. 네, 1,000원 단위로. 그러면 500원이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제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3,000원씩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카드를 3번 긁었어. 그러면 9,000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네.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소수점 단위 투자. 우리가 갖고 싶은 우량주가 있잖아요. 뭐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주식을 갖고 싶고 사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그럴 때 소수점 단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0.01 단위로. 옛날에 그 비트코인 구매할 때 보면 1비트코인이 얼마 안 했을 때는 사는데 이게 3천만 원 넘어갈 때 0.몇, 0.0몇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소수점 단위로 내가 갖고 싶은 우량주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핀테크 업체. 네,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항상 4차 산업혁명 말씀드릴 때 빠지지 않는 게 핀테크 업체죠. 예, 핀테크 업체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업체는요, 자사 앱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용 계좌로 자동으로 옮겨줘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하여 돈을 불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잔돈 모아 올림 적금. 이건 뭐죠? 잔돈 이렇게 모으다가 원리금이 109만 1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림해서 110만 원을 줍니다. 끝에가 조금 남아있어야지 이득이겠죠? 109만 90원보다 109만 1원이 더 남는 장사입니다. 개념을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돈이 없어도 짜투리 돈으로, 잔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나는 목돈이 없어서 돈을 굴릴 수 없어. 이렇게 징징대는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잔돈도 활용하고 잔돈도 투자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는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해서이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